Subscribe me. 치아를 건강하게 첫 번째 이야기 치석. 뽀롱아, 초롱아, 간식 먹으렴. 네. 야,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초롱아, 뽀롱이는? 몰라요. 정말 맛있어요. 동생이랑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지. 누나! 누나는 혼자 먹으니까 맛있냐? 아니야. 같이 먹자. 어서 먹어. 누나 혼자 먹어. 나는 이가 아파서 도저히 못 먹겠어. 그래? 어디 봐. 아... 어머, 치석이 많이 생겼네. 와, 뽀롱이 너 충치 엄청나다. 아유, 뭐? 충치? 어떡해. 뭐 어떡하긴. 그러니까 평소에 양치를 잘했어야지. 뽀롱이 넌 이제 큰일 났다. 이 따라간 주사도 맞아야 할걸? 안 되겠다. 뽀롱이 엄마랑 치과에 가자. 옷 입어. 네. 자, 입을 크게 아 하세요. 아이고, 이 뽀롱이구나. 어, 박사님, 박사님이 여길 어떻게... 와. 아이고, 이 치석이 많구나. 스케일링을 해야겠다. 자, 더 크게 아 하렴. 박사님, 치석이 뭐예요? 그리고 스케일링이라뇨? 치석? 어, 화면에 2를 클릭해보렴. 네. 뽀롱아, 우리 입속엔 말이야 갖가지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어떤 것은 둥글고 막대 모양, 나서 모양을 한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붐비고 있지. 음식물이다!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이 치석이란 침 속의 무기질이 끈적끈적한 플라구와 만나서 이 위에 엉겨붙어 시멘트처럼 굳어진 것이란다. 끈적끈적. 히히, 좋아, 좋아. 스케일링은 입속 상태를 깨끗이 만들기 위해 치석 등을 긁어내는 일이지. 우와, 싫어. 스케일링이라니. 싫어, 싫다고. 우와. 양치질을 게을리 하거나 차나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치석이 더 많이 생긴단다. 박사님, 꼭 해야 해요? 흐흐, 녀석. 튼튼하고 건강한 이를 오래도록 간직하려면 1년에 한 번씩 치료받는 것이 좋아요. 박사님, 박사님, 잠시만요. 아이고, 녀석아, 걱정 말라니까.